오늘 마늘종 미나리 김밥을 했어요. 마늘종 미나리 집에 있는 마늘종을 넣어서 계란에다가 부추를 좀 썰어서 지단을 붙인 다음에 미나리를 밭에서 우리 하단에 있는 미나리를 뜯어서 무공의 미나리죠. 미나리를 뜯어서 김밥을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지은 참기름에다가 이제 이것은 밥새우 된장찌개를 이렇게 밥새우 된장찌개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김밥을 말았는데요. 집에 마늘종이 많으니까 밭에서 계속 요새 뜯잖아요. 마늘종을 뽑지 않으면은 영양가가 마늘종으로 다 올라가고 마늘이 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마늘종을 다 뽑아서 이것은 이제 저장식품으로 해서 두고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김밥에 넣으니까 훌륭한 김밥이 됐네요. 마늘은 영양가가 엄청 인체에 좋고 항암작용도 하고 마늘의 영양가는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고추잎이에요. 비타민 P는 좀 C3질 투과로서 고혈압 환자한테도 좋죠. 이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고추잎의 영양이 아주 유명해요. 비타민 P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잘안 알려진 비타민 P는 실핏줄을 투과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맛있겠어요. 미나리 향기가 곁들여진 마늘종은 또이 부추 계란전을 넣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김밥을 뛰어넘는 어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다시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또 마른 거예요. 맛있는 또 식사가 되겠네요.